커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매뉴얼이 다 있어. 만약에 우리가 이별했을 때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예,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어. 그거 어떻게 그러면 매뉴얼이 뭡니까? 만약에 뭐야? 헤어짐의 비밀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걸 양도하고 떠난다라고. 아 무섭다 무섭다. 6년 넘었어요. 네. 와 꽤 오래됐구나. 6년째 2211째. 2211. 와. 네. 어때 요즘도 설레요 서로가? 아니면 좀 요즘에는 그래도 아직도 알콩달콩한 모습인데 사실 그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어때 너는? 이거는 아 이게 저... 잘해. 아 이거 뭐 설렌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이제는 말로 설명 못하는 다른 사랑이 고마워 미안해 이런 것도 그런 게 다 복합적이어서 한 단어로는 네. 말씀 못 드리는데 아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잘 아, 설명을 못 하겠어요. 그 설렘으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냥 한 하나의 일부분 가족. 아, 네. 약간, 네. 네네네. 엄마 매일 보아도 안 질리는 것처럼 매일 봐도 안 질리는 그런.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인데 설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아,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. 네.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맞아요. 갑자기. 가끔 헷갈려요.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. 네, 네, 그 정도로 애틋하고. 그러니까 약간 네. 거의 라라 씨가 어머니 같은 마음. 네, 약간 귀여웠어. 그 약간 이제 모성을 느낀 순간 끝이에요, 여자. 아, 네. 두 분은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. 저희 팬들은 약간 좀 이제 연예인 보는 거랑 다르게 매일 저희의 일상을 보니까 맞아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거리 만나면. 이렇게 네, 맞아요. 진짜 그러니까. 옆집처럼. 네.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저는 막 누구지 하면서 오랜만이에요 이러면 아 구독자. 네, 네. 맞아. 맞아. 언니 아, 잘한다. 언니 맨날 보자. 네. 맞아. 네, 이래요.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친구 같이. 그렇지. 네. 잘한다. 내가 요즘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? 저는 이제는 좀 결혼을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좀 그러보고 싶어요. 네. 갑자기 아예 갑자기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앞에서 아까 저 뒤에 풍선이라 있는 게 좀 고민이 큰 거라 복장도 좀 이렇게 좀 고민이 큰 거라 있더라고요.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.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라 씨에게 한번 살짝 살짝씩 제가 내비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아, 그래요. 그럼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긴 할 거잖아요, 아닌가? 그렇죠. 네. 그 얘기예요. 아 왜냐면 나라 씨가 자꾸 확신을 안 줘요. 네. 그러니까. 아 저 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. 그래서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고 하고 저희가 네. 이제 커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매뉴얼이 다 있어. 만약에 우리가 이별했을 때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네. 네.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어. 그거 어떻게 그럼 뭐? 매뉴얼이 뭡니까? 만약에 뭐야? 헤어짐의 비밀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걸 양도하고 떠난다라고. 아 저기 무섭다 무섭다. 채널 아 채널은 피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. 채널 수야 이거는 사 이거를 야 헤어짐은 그래서 비밀 안 제공해야죠. 안 제공해야 돼요.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. 그쵸, 바람 절대 피면 안 되고. 맞아요. 네.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네. 야. 뭐 구차하게 뭐 하나 둘 셋 할 필요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. 혹시 민수 씨는 이쪽을 안 했으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? 아르바이트 9개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. 그냥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아니 더 잘 됐을 거야. 다른 걸로 했어도. 내가 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. 아유. 이렇게 또 말을 예쁘게 해줘요. 되게 힘이 막 나요. 되게 사랑하네. 네. 어이 둘이 되게 사랑해. 엄청 좋아해. 자신감이 없다가도 이렇게 엄청 해주면.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뭐 요즘에 뭐 해보고 싶어 했는데 속으로 그냥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아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뽀뽀한다고? 뽀뽀 한번. 네, 그래. 아 솔직히 그럴 때 있어. 이게 연애를 안 하고 네. 오래되면은 진짜 뽀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아 사실 얼마 전에 진짜 있어요. 카페 있어 있어. 카페 지나갔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손잡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뽀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선배 그 입술 이렇게 하고 하면 약간 혼자 뽀뽀한 느낌. 아 진짜? 아, 뭐, 네. 아 그걸 하라고? 집에 있을 때 한번. 야, 근데 한결 기분이 좋아지네. 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네. 그래 그래. 그래. 자 그럼 좋을 텐데. 저기야. 신선다. 이런 거 하지 마. 아 저거. 이거 너무 오래돼. 자기야 일어나. 자기야 일어나. 야 의자가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자기야.